새누리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지금 이 전체 민주주의의 이 장 안에서, 이 담론의 장 안에서 소수화시켜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서 이쪽 내부에서는 오히려 좀 발전적인 형태의 논쟁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문재인에 대해서 또는 이 정권에 대해서 결사옹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부 균열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면서 밟는 수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거기에 불만이 있었던 게 인재 정리가 되는데 바로 아까 제가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70, 80 너무 높아요. 박근혜는요. 10%대에도 보톡스를 쳐맞았어요. 이해 가세요? 10%대에서 한일 위안부를 협상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80%, 70%를 받아야 개혁을 하냐고요. 저는 30%대까지 계속 밀고 나가도 된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좌우가 극렬하게 대립해버리면은 급격하게 편이, 편이 갈라지면서 예. 한쪽 정부가 적이 생기게 되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태도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소수화시켜버리는 그렇지, 그렇지. 식이 되면 그 안 된다는 안 거지. 거지. 80%쯤 지지를 받는 그게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반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맞아, 국민의당의 정책위 의장인 조모 의원이 추경예산 10조 뭐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비웃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은 그게 여론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움찔하고 쫀단 말이에요. 그렇죠. 쫄죠. 근데 이게 국민적 시선으로 멀어지기 시작하고 극렬한 대립각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또다시 친문 패권 이야기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자체를 소수로 몰려고 하는 시도들이 조중동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고립되고 지지율이 이제 40, 30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개혁 동력 싹 없어지면서 정권 교체 당하긴 내가 한 3년 만에 또 그런 위기의식을 갖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그걸 없애자는 것이 내가 보기엔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동의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적폐에 대한 이야기요. 이것도 뭐 한 시간 하겠네요. 근데 오늘은 이슈를 조금만 다루고요. 우리 송 작가님. 네네. 오늘의 적폐 청산은 뭐가 있었습니까? 화력발전소를 과감하게 셧다운하기로 정책을 밝힌 거죠. 8개. 야, 이거 정말 좋다. 네, 이거 정말 좋아. 우리 그 저기 방송도 나왔었죠, 인터뷰. 네.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쉬운 9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맞네. 정말 많네. 네, 그리고 당진 쪽에 몰려 있죠. 네, 그리고 23년도까지 앞으로 한 7, 8년 동안 20개를 더 짓는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력발전소들이 내뿜고 있는 미세먼지 전체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화력발전소만 싹 없애도 미세먼지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추가로 네. 이게 지금 당진에 몰려있는데 서울 미세먼지의 27%가 당진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모르셨죠? 왜요? 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방금. 이 당진 시장이 강화문에서 단식을 했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냐면 모두 다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다 중국이 갔다 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개 같은 짓을 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지. 그냥 중국 욕하게 중국이야? 그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사람 가서 막 나무 심고 이 짓 하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 네.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중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성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중단됐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지금 중단시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단기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임기 안에 30년 이상 한 노후한 발전소 10개는 폐쇄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준공이 막 시작된 공정률이 얼마 안 되는 앞으로 지어야 될 20개의 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가 돼 있는 거고요. 아, 지금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9기 중에 10기가 이제 30년 넘어서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인 거고 그중에 이제 8개를 이번에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중은 적죠. 그것도 6월 한 달만 닫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력 수요 예비율이 10% 선 여름 되면 이쪽 저쪽으로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닫을 수는 없는데 올해는 6월 한 달 그리고 내년부터는 4, 5, 6월 석 달 동안 미세먼지 많을 때 이걸 닫아가지고 일단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담 지역에 있는 두 개는 그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일단은 우선 가동하도록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정도만 줄여도요 전체 미세먼지의 2%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자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그 발전업계나 한수원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조치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변화 같은 거, 특히 서울 경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키자면, 나사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 요인이 50, 외국에서 건너오는 게 50이라고. 근데 우리가 무작정 모든 미세먼지 중국 탓이니까 중국 당신들 해결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자감 노력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도 압박을 할 수 외교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러네.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그 단순하게 발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안에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의 발전 현황을 지금 같은 화력 발전 내지는 원자력 발전을 벗겨버리고 친환경 발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이미 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더불어서 더 감동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초등학교를 방문,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11,000군데 있는 초등학교 쪽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놔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한 600억 든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 놔갖고 학생들한테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서 이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체육을 위해서 간이 체육관은 큰 체육관으로 증설해주고 체육관이 없는 데는 간이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안에다가 뭐 필터라든지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이 실내 체육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쓰겠다라고 오늘 그 연이어서 붙여서 같은 날 이제 공약을 낸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진정한 실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1,000곳인데 거기다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번에 목동에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호 공식적인 3호 업무 지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취임돼서 실제 공문이 전 기관에 하달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지금 지시한 겁니다. 이게 3호인데요. 2호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물전 행진곡 재창. 1호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대조사. 아니. 맞죠. 일자리 창출 예방. 아, 맞다. 이 1, 2, 3호가 모두 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인생과 직결. 예, 직결되어 얘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서 이제 그 광역시 안에 광역 단위로 돼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숫자도 두 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위치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제가 그런 1, 2, 3호 얘기를 했냐면 왜 3호였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시내 우리 곰피디는 여기 맨날 두더지처럼 편집하고 있어서 모르죠. 밖에 나가면 정말 열 사람이 세 사람 마스크 쓰고 다녀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장난 아니야. 양반이 내가 우리 식구나 뭐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마스크 그래요? 구입해주고 그리고 저 이번에 어버이날 고향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고향 갔더니 사람들이 미세먼지 심각성을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서울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야. 제가요. 아침에 용산에서 KTX를 타고 목포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은요. 야, 진짜 아까 당진 이야기 하셨잖아요. 충청도 그 지나갈 적에 옆에 창문으로 이렇게 오늘 뭐 미세먼지 많은 날입니다 할 적에요. 서울에서는 좀 보이잖아요. 충청도 지나갈 때 안 보여. 맞아, 안 진짜 보여. 누렇게 하나도 안 보여. 거기 배추에 콜타르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 넘어서 이제 나주 목포 가면 이제 좀 맑아. 거기 그때 가면 맑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토막 지나갈 적에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그 고향 가가지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미세먼지라는 게 발암물질입니다. 성명과도 같은 겁니다. 마스크 꼭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쓰는 게 엄청 불편해요. 귀찮죠. 덥고. 근데 그것을 마스크로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적폐
사실 적폐지. 아 맞아요. 네, 굉장한 적폐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민생 문제고요. 근데 막 트위터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이제 젊은이들 정말 돈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알바 지금 시급 만 원이 되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아, 이 마스크 매일 한 장씩 일회용이잖아요. 쓰려고 그러면 이것도 돈이 솔찬히 나간다. 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으면 마스크라도 싸게 지급을 하든가. 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하얀 마스크 쓰고 다니면 기분이 이상하긴 하겠다, 진짜. 근데 네. 왜 예전에도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은요 서울에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맞아, 외국인들 이상하다 그랬었어. 일본애들은 우리는 그게 다 저기 때문인 줄 알았잖아. 성형 수술해서 가리는 줄 알았잖아. 아, 이거 그건 아니고 나도 그랬어. 뭐 때문에 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뭐 질려가지고 저러나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러고 살았는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동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수치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해서 알렸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암물질 얘기를 하셨는데 발암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심혈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심혈관계를 망가뜨렸을 때 대표적인 질병이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심근경색 이런 걸로 급사를 하고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연구가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얼만큼 높아지면은 실제 그 유병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국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중국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민생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식사하고 나면 배가 빵빵해질 때, 화장실 갔다 와도 또 가고 싶어질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주르륵 주르륵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오만디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판매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만디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드셔보신 분들이 직접 올린 사용자 후기가 500개가 넘습니다.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환입니다. 오만디환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5만원 할 때 5만, ABCD 할 때 D, 합쳐서 오만디 환입니다. 오만디.co.kr 070-4686-4287.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인데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다 됩니다. 오, 대단한데?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게르마늄옥,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자, 그 다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아, 정말 눈물 났어요. 근데 이게 그 말 듣고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법령도 만들어야 예. 되고 등등.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한 거 있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정규직으로 만들면 비용이 덜 든대요. 맞아요. 이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정규직을 하면 영역 그걸 주잖아요. 중간 마진. 중간 마진이 10% 정도 된대요. 맞아요.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직화를 시키면 월급은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하나만 단적으로 드릴게요. 제가 소속된 자치구에서 반은 청소 영역을 줬고요. 반은
직영을 했었어요. 근데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반 직영 영역을 준 데는요. 청소하시는 분이 100에서 150이에요. 월급이.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300만을 줘요, 1인당. 그럼 중간에 어떤 새끼가 처먹어요? 그 소개한 놈이 먹는 거죠, 업체. 그냥. 업체가 써먹는 거야. 파견 업체. 그래서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직영으로 돌려라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놈만 배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심지어 우리들 때는 없었던 기간제 교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학여행을 같이 갔는데 돌아가신 분도 선생님도 어떤 분은 순직 인정받고 어떤 분은 인정 안 받았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순직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요건 정말 이거는 박근혜도 이거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 자기가 무슨 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진상 은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 순직 인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 구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순직으로 인정 안 하고 이게 업무 지시 이제 사후 명령인 건데요. 이게 박근혜는 900일이 넘도록 이거를 진행을 안 한 거고요. 정확한 날짜가 뭐 969일이라고 하는데 969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그 안 했던 거고 비약을 네. 하나 처먹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5일 만에 이걸 지시를 해갖고 변경을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늘 의심했잖아요. 도대체 교육부 쪽에 야 그거 좀 신경 좀 써 그거 제대로 되게끔 해 하고 누가 장관 정도만 누가 얘기를 해줬어도 처리가 될 문제 같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서슬에 무서워갖고 누구도 그걸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지를 못했던 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공직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나 제가 아까 우리 적폐 얘기도 했는데 이 순직 기간제 교사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처럼 모든 처우를 동일하게 하라. 이게 이번 참에 차라리 법으로 제정을 해버린 게 나아. 맞습니다. 이게 네. 소방관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이번에 충격이었어요. 네. 소방관이 기간 그 비정규직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일부가 있다는 거죠.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격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또는 처우는 둘째치더라도 희생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무슨 제도적인 상황에서 기관제로 나눠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정식 교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니 그거만치 심한 인간적인 차별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순직하신 분이잖아. 뭐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20-30년 전부터 썼는데 그래서 선거 때마다 줄였어요. 그들이 그 권력을 줄였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가능해. 참 부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이런 지시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고 시행될 수 있었던 건 보편적 상식에 준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 맞고요. 자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역시 뭐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대상은 검찰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인데 참 때맞춰서 하나 이슈 하나가 터져 나왔죠. 국정농단 수사팀이 조사 대상인 검찰국장이랑 만찬도 하고요. 너 봉투 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준 거야. 그 지민이 그 영화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현실은 더 그보다 진한 거야. 근데 이게 사전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수사 발표하고 나서 바로 해동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만나고 뭐 밥을 먹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딱 수사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들킬 줄 알면서도 모이는 배포 근성 있는 놈들이야 이것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요 새끼들 다 데려다가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짱돌로 조사버려야 돼요. 이 쌍놈의 새끼들 국민정서가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다는 걸 아 정말 저 짜증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끼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전에 만났냐 후에 만났냐는 안 중요하고 이영렬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급발 가진 자리예요 지금. 그 사람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안태근 법무부 그렇지. 검찰국장 이 사람을 수사를 한 뒤에 졸개들까지 거느리고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들끼리 잘 마무리했다고 축하 파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만나서 뭐 술 먹고 이런 건 그거는 만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통화나 은밀한 만남으로 해결되는 거고. 돈 봉투는 왜 주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금일봉이니까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게 김영란법 딱 잡으면 딱 좋은데 윗사람이 밑에서 내려주는 돈이라. 아니 아니 그건 잘못된 거. 이거는 주장이고요. 이 금일봉이 혈세잖아요. 혈세잖아요. 개인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인적인 금일봉을? 아니 개인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내부를 하더라도 금일봉을 임의로 지가 무슨 수로 줘요. 그러니까 일단 봐봐 정리해 보자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사람이 우병우하고 통화한 게 무려 천여 차례예요. 그렇죠. 그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 안태근이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들에게 일일이 다 봉투를 줬다는 거야.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금일봉을 화사하셨다. 고맙다 이거지. 니들이 수사를 적당히 해줘서.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은 누구가 있어요? 세금이었겠지. 당연히 세금이죠. 아니 활동비 뭐 이런 거지. 아니 그 돈을 누가 주라고 했겠어요? 우병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우병우의 오리진네. 아, 대빵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정도 되면은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인맥과 권력과 우리 왜 그 영화 내부자들 같은 거 보면 느껴지는 그런 스폰서들 왜 없겠어? 그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검찰에서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바로 피의자 일종의 피의자인 거잖아요. 참고인이든 뭐든. 근데 수사 끝나고 나서 그 수사팀들 자 와봐 술자리 갖는 거 자체가 이거는 야 이,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비웃음을 당했는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 중에 구속 안 된 놈이 누구 있어요? 대부. 아, 우병우만. 우병우 하나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태근은 누구야? 우병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금일봉은 주인에 대한 충성맹세에 대한 대가라고요. 대가지. 당연히 대가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 이름도 잊어먹었네. 김기춘이를 안 했다면 김구춘이라고 내가 의심하겠지. 수혜자가 딱 이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한 수혜자는 딱 한 명. 다 됐어, 종유라까지. 다 될 예상인데. 근데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조국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정윤회 그쪽으로 수사 다시 하겠다라고 밝히자마자 그때는요 조사 내용에 최순실 비리나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막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 한국당이 아니 이런 조사는 20년 동안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쥐들이 이거 밝혀지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는 측이 스스로의 반성이잖아. 이거 맞아, 자체가. 맞아. 동의. 난, 제발이네. 그때만 해도 정윤회 사건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그걸 우병우가 직접 파견돼서 지가 맡아서 덮어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게 역지사지로 거꾸로 보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무너뜨려버린 가장 핵심적인 고소고발 내지는 중요 사건의 포인트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드디어 사랑하는 우리 더 정윤혜 씨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군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됐군요. 어쨌든 동의하고요. 이자들은 전원 범복을 벗게 만들어야 하고 이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또 이게 혈세였다고 한다면 왜 주게 되었는지 안태근이 머리털을 먼저 뽑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아주. 이게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참 다행이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촛불 켜고 있는데 이 새끼는 수쳐먹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 너무 괘씸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해체하고 다른 그릇에 담아야 된다. 기소권보다 더 잔인한 완전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 네. 결국에 우리가 미완의 혁명이라고 했던 이유가 우병우의 불구속이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병우 라인의 정치 검찰 안태근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고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특검에서 검찰한테 넘겨줬어요. 이러이러한 수사 통화 기록 같은 게 있다. 안태근이가 그 우병우 라인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를 갖고도 사실은 수사를 미적미적해가지고 결국은 우병우가 검찰에서 두 번씩이나 수사를 할 수가 없게끔 구속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여기 지금 금일봉 받은 놈들이죠. 네. 안태근하고 우병우는 통화를 1,000회를 했대. 1,000회. 1천여 회의 통화한 기록 이거를 특검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검찰은 수사를 안 했고 그 안 한 거 잘 안 했어 잘 맞췄어 이러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일봉이 든 거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비리 사건이 아니고 혹시 치정 관계가 아닐까? 누구와 누구의 치정? 전화 1천 회씩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 1천 회면요
부부가 결혼 생활 내내 할 수 있는 통화 내력을 훌쩍 뛰어넘는다니까. 아, 치정관계 맞아. 아, 확실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야. 이 말이 돼. 1000회가 뭐야, 진짜. 이게, 그런 게.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심지어는 1년 동안. 그러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 매일 3번씩 하는 거. 3번씩은 전화를 해? 뭐 징그럽다. 이를 뿔을 끌고. 판다, 뿔을 빨아, 네. 아저씨. 굉장히 돈도 큰 돈이거든. 50에서 100만 원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딱 10명이니까 5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얘네들이 보통 500만 원 봉투 들고 가더만. 세월호 때 그때도 그랬잖아.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500만 원 금일봉 날렸다고. 저는 이거 당장 검사들 압수수색 들어가고 신변확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선거 중에 있었거든. 4월 21일이기 때문에 선거 한 중앙에 있었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자금과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시민의 눈을 하는데 금일봉 이렇게 받았다면 벌써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당연하지. 네, 바로 끝났습니다. 한 방에. 왜 검사들은 그대로 두는 거죠? 이런 게 적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계획을 하려도 있잖아요. 하늘이 따라주는 뭔가가 있어. 맞아. 딱 적절한 타이밍에 딱 그게 터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할 말 못해 검찰들. 안 들려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는 지금 뭐 김순환 물러나고 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조국이 딱 들어왔죠.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은, 제가 뭘 알아, 씨. 검사도 안 해보고. 일부에서 뭘 돌리냐면은, 조국은 사법고시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뭐, 보지도 않고 실력도 없는 게 괜히 멋만 내고 다니고, 그래서 그 웅동화군 같은 게 그렇게 터지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알고 보면은. 물론 그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동이 생겨요. 그 알게 모르게. 그걸 흘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라고 보고, 검찰 개혁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검찰은 일단 검찰을 견제할 만한 공수처 하나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조국 교수 지론대로 수사권 나눠주는 거. 네. 아, 일각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소권까지도 나눠야 된다. 기소권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은 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딸딸이나 치고 있고 직무실에서 그 피의자하고 섹스나 하고 있는 새끼들한테 무슨, 나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들이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기소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사권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아마 수사권은 자기들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기소권의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공수처로 가져가는 기소권은 어차피 나누는 거고요. 그렇죠. 경찰이 기소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수사 대상이 다른 거.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사범이나 정치인들 위주. 그리고 경찰은 일반 형법에 나오는 이런, 이 정도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시대적 흐름이 검찰의 기소 독점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사는 지금 독점은 아니에요. 국정원 정도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하고 하나 더는, 무슨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찰 개혁은 우병우 라인 같은 기존에 한 10년 동안 정치권에 졸대했던 정치검사들 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근데 그게 나는 그게 좀 걱정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이런 기보다는 자율에 맡겨두고 사람만 임명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지들 소굴을 만든 거 돌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공수처, 그러니까 뭐 고비처라고도 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수처 하나 생기는 건 훨씬 찬성하시는 거죠? 아, 저는 동의 안 계속 못 하고 있어요. 조국 교수님한테 제가 원래 이거 가기 전에는 제가 쪽지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하십시오. 이것이 기소권보다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진급하는 검찰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진급하니까 윗사람한테 미친 듯이 아부하고 줄 서고 지랄을 하잖아요. 이거 다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벌써 다 잊었고요. 저는 공수처, 공비처, 뭐 할아버지도 필요 없다. 그들은 누가 뽑을 거예요? 다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에요. 검사를 다루는데 어떻게 법대 안 나온 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놈이 다 형님 동생이지. 저는 기소권을 이제 더 이상 검찰한테 주면 안 된다. 국민이, 시민이 가져와야 된다. 기소배심제를 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일부라도. 예를 들면 노동, 그다음에 이런 우리 말하는 그 국가보안법, 이런 기소권 자체, 이런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면 범죄가 달라지는 것들의 문제, 이런 거는 전부 기소배심제를 통해서 기소하게끔 단계적으로 다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검찰한테, 경찰한테 만약에 기소권 주잖아요. 작살나요, 우리. 원래 기소권은요, 경찰한테만 있었어요. 해방 이래.
그러다가 하도 새끼들이 부패가 심하니까 검찰에 넘긴 게 기소권이에요. 다시 검찰이 얼마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아니다. 정말 아니다. 아니,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만들고 기소권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곰PD가 얘기한 대로 맞아요. 일반 자범들은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뭐 그 이렇게 업무별로 쪼갤 수 있으나 이거 플러스 공안사범이라고 생각하는 노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 진보시키려고 하다가 입에 대는 사람들은 다시 기소배심자를 통해서 기소만 하게끔 여러 단계로 찢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 동감. 예, 그러니까 예, 예. 기소배심제나 배심원으로 재판하는 것도 그렇죠. 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예, 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려왔던 게 사실이잖아. 예전에 왜 그 육사 나온 군발이들 그리고 나중에 옥합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 뭐 국정원 같은 그 다음에 검찰로 이렇게 권력이 상당히 많이 넘어온 상태인데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 검찰도 국정원을 무서워했죠. 국정원 압수수색 한 번도 못하는 상태로 결국은 정권이 끝난 거잖아요. 국정원 개혁 이야기도 있고 검찰 개혁이 돼야만 사실 검찰 개혁으로 세상이 확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개혁의 계략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개혁을 했다라고 체감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문재인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라고 할 때 뭐 기관지 기여사 미세먼지 이런 걸로 어떤 상식성을 갖지는 않는다. 역사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검찰을 획기적으로 개혁했다. 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개혁이 그걸로 적폐를 다 청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약간 시선이 달라요. 60%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어요. 일단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요. 국정원이요. 저것들 작살납니다. 대기업들요? 착살나요. 공무원들요? 착살나요. 그런데 검찰이 부패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거예요. 범죄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새끼를 잡아야 그 영화. 영화 보세요. 어떤 새끼. 빨대를 꽂아야, 빨대를 꽂아야 내가 진급을 하고 올라갈까. 이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계급제가 없고 내가 평생 검찰로서 임무를 수행하겠어. 거기에 대한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만 제대로 쓰면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국회의원들요? 국정원? 꼼짝 못합니다. 아까 저는 나무님 얘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이 지금 정권 바뀐 지 뭐 며칠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보는 상당히 신선하고 놀랍고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근데 왜 우리가 YS 처음 바뀌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돼야 된다. 막 그때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어. 말하자면 김영삼 그 당시 대통령 이러저러한 이제 개혁을 막 깜짝 개혁 깜짝쇼라는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막 그 군사 독재에 질려버린 상태에서 이제 뭐 문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의 깜짝 개혁 조치들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시스템화내는 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했어요 실제로 김영삼 초기에 굉장히 인기 높았었잖아요 뭐 하나회를 뭐 이렇게 해체하는 문제라든가 금융실명제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야 설마 할까? 했었던 것을 해낸 거죠, 사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며칠 사이에 어떤 그런 행보의 어떤 인간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행보 물론 좋은데 더 굵직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스스로도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를 이제 민정수석에 임명한 그 행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해내서 검찰의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의 검찰은 단지 저것이 수사기관이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정권이 몇 번이 바뀌더라도 자기들만의 그 작은 공화국이라고 할까? 검찰 공화국 그 권력 구조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일제시대 그 검찰 조직 그대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해체시키는 문제 맞아요. 그리고 재벌을 개혁하는 문제 이거는 정말 해낸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역사책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제발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아까 진민님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화돼야 되거든요. 인치는 그건 왕정이야 왕정. 시스템화돼야 되는데 검찰 기소권이고 경찰 기소권이고 수사권 나눠주고 개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노조를 인정해줘야 돼요. 검찰 노조하고 경찰 노조를 인정해주고 이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 견제, 내부 감시. 예, 이게 없으면요. 지금 애국에서 선진국에서 검찰로도 경찰로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부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줘야 된다. 네. 검찰 개혁이 갖는 상징성은 아마 초반에 저는 다 대략 한 5, 6개월 봐요. 그 초반에 검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5년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파워게임에서 밀리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라면 실패를 좀 깊게 보는데 굳이 검사들과의 대화로 자기 진정성은 보여줬는데 어쩌면 너무 쉽게 보이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물 자체를 노무현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거기서 바라봤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철을 밟아서 생기는 반면교사 같은 것들이 너무나 학습이 잘 된 상태라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예, 저도 그렇죠. 방금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했었어요. 광주항쟁 관련 청문회 때부터. 근데 싫어한 계기 분기점이 여의도 칼바람 단식하고 있는데 평검사하고 맞짱 뜨고 있길래 미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화해를 했는데. 예. 초창기에 등을 돌리셨네. 예, 등을 돌렸다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노무현 정부가 하려 했던 검찰 개혁 때문에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이미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각오가 없었어. 당해보질 않아서 검찰들한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해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성공할 거야. 예. 그리고 우리는 더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지지해주는 국민이 있어. 90%에 가까운 지지자가 지금 있어.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자산은요. 노무현 정권의 실패의 경험을 뼈저리게 반성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딛고 왜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였는가를 곱씹어 봤을 거예요. 그동안 9년을 씹었어. 그렇죠. 네. 그 곱씹은 거에 하나에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하고야 말 테다. 네. 이렇게 괜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물지 못했을 때 되치기를 당해서 내가 검찰한테 물려서 죽는 것을 보았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지지자와 어떤 식의 교감을 하면서 함께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같은 방송으로 해도 희망이 생긴 방송은 뭔가 활력이 좀 다르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암울할 때 우리 방송 한번 들어봤어요. 그 방송 초창기 때 최근에 감을 가져보려고 정말 암울하다만 목소리들이 앞에 캄캄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을 가질 게 없잖아. 예. 지금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이 기분 계속 유지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